안녕하세요. 이다희 작가입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을 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음표를 시각화해서 청각 시각을 유관파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곡가하고 콜라보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그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다양하게 했었고 하지만 뭔가 소리를 공간에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평면에 일단은 부착시키고 싶었고 즉흥적이지 않고 그 모든 방법들을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서 추출해내려고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클래식 음악이 그냥 즉흥적으로 그 형식이 없이 만들어진 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곡을 분석하고 표현하려면 저도 조형적인 형식이 필요하고 그 절차적인 형식들을 지켜나가는 게 미술과 음악에서의 그 서로의 호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조형적인 어떤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음악적인 한계를 느낀 사람이 오히려 서로 음악을 통해서 미술을 접하게 되고 미술을 통해서 음악을 접하기 때문에 어려웠던 어떤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최대한 수작업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없이 음악을 옮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단순히 개 이름을 색깔로 변환시키거나 박자를 길이로 변환시키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그 음악적 맥락 안에서 그 개 이름의 힘이나 그리고 그 맥락에서 맞는 컬러감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표 하나하나가 가지는 그런 에너지가 그 옆에 있는 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 일곱 가지의 색만 알면은 그 개 이름을 식별할 수 있는 소리의 모양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되게 애매모호하거나 뭔가 고급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제가 오히려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듣고 있는 음악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테마가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 번 듣고는 잘 몰라요. 근데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한 화면에다가 함축시키고 정리해 놓으면은 어떤 부분은 강조하고 싶었고 어떤 부분은 힘을 빼고 싶었고 놓쳤던 부분들을 화면 안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참고자료로서 그런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프로젝트 진행 방향은 제가 갖고 있던 음악을 분석하는 방법을 도입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전주의 유형 무형 문화재인 한지나 완판부 문화관에서 그런 협업을 하게 돼서 전주시의 문화 자산을 제 작업과 접목시키고 전주에서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것이고 다른 데서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콜라보레이션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도 종이 작업을 해왔는데 처음으로 한지의 악보를 그려보면 어떨까? 그런 재료들이 한국적인 한국에서 오는 재료들을 했을 때 이질감이 없이 같이 융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지도 얼마든지 두껍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색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매체라는 것을 알게 돼서 특히나 그 피아노의 소리의 울림이 진공으로 이렇게 번지는 그런 표현이 되면 좋은데 한지가 불 번진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고 또 그 옆에 있는 색들하고 이렇게 번지면서 만나는 그런 지점들이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되게 적절한 매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화음에 대한 연구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